자, 헌법재판소의 권한. 자, 그중에 자, 첫 번째 위헌 법률 심판권이네요. 자, 위헌 법률 심판권은 자, 위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자, 법원의 제청으로 자,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자, 국제통화기금협정상 자,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 조항이 자,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냐? 네, 대상이 된다고 봤는데요. 자, 국제통화기금협정상. 이게 조약 조약으로 왔어요. 자, 조약이 자,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냐? 자, 위헌 심사 대상.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자,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은 자, 대상은 뭐예요? 자, 법률이죠, 법률. 자, 이 법률에는 자, 법률에는 자, 형식적 의미의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자, 조약. 조약도 포함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되죠. 자, 이렇게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들, 요거를, 자, 위헌법률 심사 대상으로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요 국제통화기금협정, 요거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에 의결한다. 자, 그러므로 이 조약에 대해서도, 네,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본 거죠. 자, 그리고, 자, 국제통화기금협정상, 자, 재판권으로부터, 자,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 행위를 자, 면제하도록 자, 재판권 면제 조항이에요. 자, 성질상 국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예, 자기 집행적 그 규범이다. 자,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예, 성질상 요 재판권 면제 조항은 이제 국회에서 따로 다른 법률을 입법할 필요 없이 바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법 규범이니까 성질상 재판권 면제 규정 다른 거 필요 없죠. 예, 국회에서 다른 법률 위반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적용할 수 있으니까 요 규범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본 거예요. 자, 우리 헌법에 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국회는 요 상호원조, 안전보장, 중요한 국제 조직,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자, 그리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조약, 또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이런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다 동의권을 가진다고 해요. 이렇게 헌법상 국회 동의를 요하는 요 조약들은 자, 국내법, 그 중에서도 법률이라고 봐야겠죠.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자, 그래서 요 조약에 대해, 예,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고 봤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자,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된다고 봤는데요. 자, 68조 2항. 68조 2항은, 자, 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기까지 대하는 거죠. 41조 1항은 뭐냐?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냐. 이건 또 법률이에요, 대상이. 자, 68조 2항의 헌법소원도 법률이 그럼 대상이 법률이죠. 자, 그러면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자, 68조 헌법상의 대상이 되냐? 진정 입법이나 안 돼요. 아무런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 자, 그런 입법 부작위는 진정 입법 부작위는 네, 대상이 안 되겠죠. 요 68조 2항도 심판 대상을 법률로 하니까. 다만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법률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불완전 불충분한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자,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다. 자, 그러므로 자,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진정 입법 부작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법률이 불완전, 자,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자,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전제가 된다는 걸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 네.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위헌심사의 헌법소원 대상이 되겠죠. 요거는 불완전, 불충분한 그 법률 그 자체에 대한 심사니까 가능하다. 진정 입법 부작위는 위헌심사 안 되고요. 위헌심사의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안 된다. 자, KD에 대한 자, 근로기준법 전면적 적용 주장이 자, 위헌심사의 헌법소원 대상이냐?
자,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제외되어 있는 자, 캐디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달라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는 아예 법률이 없는 걸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걸 봐서 진정입법부작위로 봤어요. 자, 캐디에 대해 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의 노무 조건, 환경 등에 관하여 자,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하는 자,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 자, 실질적으로 자, 진정 입법 부작위의 유연성을 다투는 것이다. 자, 따라서 자, 68조 2항 이원심사의 헌법소원 대상은 법률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 68조 2항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정 입법 부작위는 유언심사형 헌법소원 허용되지 않는다. 자, 징계 시효 연장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 이런 입법 부작위가 68조 2항 헌법소원이냐. 이게 진정 입법 부작위인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인지 판단을 해야겠죠. 자, 징계 시효 연장에 연장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좀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이다. 그러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위. 따라서 68조 2항 헌법소원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징계 혐의자인 자, 지방 공무원에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 시효가 연장되도록 한 거. 요것이 이원이라는 주장은 자, 이 법에서 징계 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자,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 이원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68조 2항 헌법소원 허용된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허용되고 진정 입법 부작위는 허용 안 되고 이렇게 징계 시효가 연장되는 이런 규정을 두면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거 이거 불완전 불충분하다는 걸 다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부진정 입법 부작위였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간수법이 이원 법률 심판 대상에 포함되냐? 자 간수법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의 태도가 다르죠. 자, 이원법률심판에서 포함되죠. 헌법재판소는 간수법도 이원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헌법재판소 따르면, 자, 간수법은,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자, 실질적으로, 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 이원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본다. 자, 반면에, 자, 대법원은, 자, 대법원은 간수법이 헌법에 관한 것이고, 자, 법원이 간수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자, 헌법재판소의 이원법률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다 차이가 있죠. 헌법재판소랑 대법원. 자,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 예, 법률이랑 같은 효력을 가진 거 예, 조약과 예, 일반법규, 국제적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생긴 국제법규와 마찬가지로 자, 국내법적 국내법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헌수법도 실질적으로 이원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자, 대법원은 자, 간수법 에 대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 판례에서 간섭법이 효력 부인하잖아요. 간섭을 간섭이 자 간섭이 자 위헌인 경우 위헌이다 헌법 위반인 경우 위헌인 경우 자 대법원은 대법원 법원에서 그냥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법원에서 효력 부인이 가능하다. 자 효력 자 이런 논거로 자 효력 부인이 가능하니까 굳이 이거는 이원법률심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간섭법 효력 부인할 수 있으니까 되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의 태도 차이 잘 봐주시고요. 자 한정위원 청구의 적법성. 자 한정위원 청구의 적법성. 자 예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판례가 바뀌어서 이제 적법하다고 하죠. 이제 한정위원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단순히 법률 포섭이나 적용 문제 다투는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자, 구체적 규범 통제 절차에서 자,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유연성을 다투는 자, 한정위원 청구는 자, 뭐뭐뭐라고 해석하는 난 위헌이다. 이렇게 뭐뭐라고 해석하는 난 그래서 특정한 해석을 다투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자, 예전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바뀌어서 적법하다고 보죠. 자,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자 당해 사건 재판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인정이나 자 평가 또는 개별적 구체 사건에서 단순히 자,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자 의미 있는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재판 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네 그러겠죠. 이런 거 다투는 거 이제 법원의 법률 해석 문제니까 법률 단순한 법률 조항 포섭 적용의 문제 자 그리고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재판을 다투는 건 인정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자, 이렇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이렇게 헌법소원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요 법원의 재판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 다투는 거, 재판 결과 다투는 거 그래서 안 되겠죠. 자, 조례가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되는지. 자, 위헌법률 심판 대상은 법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조례는 안 되겠죠. 야, 조례는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안 된다. 자, 조례는 자, 법률이 아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도 위헌법률 심판, 자, 그리고 68조 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네, 단순한 문제였어요. 자, 조례는 네, 위헌법률 심판 대상 아니다. 자, 법률이 아니니까. 자, 법률과 시행령, 규칙 등, 자, 규범일체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제 판례가 봤는데요. 자,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는 자, 법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위헌 제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법률과 자, 시행령 규칙이 결합하여 자,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왠지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규범 일체가 예외적으로 위험한 심판 대상 이것도 될 수 없다고 봤어요. 네, 명령 규칙. 자, 명령 규칙은 법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과 시행령 규칙이 결합해서 하나의 완결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라도 자, 규범 일체 합쳐서 법률과 시행령 규칙 다 합쳐서 이 일체가 예외적으로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대상은 법률만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시행령 규칙이 결합해서 이렇게 하나가 완결된 결합을 이제 발휘하는 경우에는 이 시행령 규칙의 위헌 여부가 이 법률에 대한 이 심사할 때 기준으로 좀 사용될 수 있겠죠. 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법률과 시행령 규칙 하나로 뭉뚱그려 이걸 다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자, 명령 규칙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리를 가지니까. 자, 조약, 긴급명령이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되는지. 자, 위헌법률 심판은 자, 법률이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법률적 효력을 가진 것도 대상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조약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 긴급명령 이것도 이제 법률적 효력을 가지니까 둘 다 위헌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저, 요. 원래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되는 자, 법률에는 자, 국회 의결을 거친 형식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자, 긴급명령, 조약, 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법들도 포함된다. 자, 개별 헌법규정이 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이거 앞에서 한번 봤었죠? 네, 헌법규정은 위헌법률 심판 대상 되지 않는다. 위헌법률 심판 대상은 법률이니까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자,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을 정도의 자, 개별적 헌법 규정 간의 자, 상호간의 효력성의 차 등 아니라고 했죠. 의미한 것이 아니다. 자,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한 그래서 위헌 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자, 헌법소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봤죠. 자, 헌법 규정은 국민적 합의의 결단, 결단이다. 국민의 결단이다. 자,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 아니다.